여러분, 데이지입니다. Hi guys, welcome back to my channel. 많은 분들이 촬영 때 메이크업 어떻게 했냐고 많이 물어봐 주시더라고요. 사실 저만 알고 싶은 꿀팁인데 말이죠. 하지만 좋은 건 또 나눠야겠죠? 집에 있는 제품들로도 여러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빵원으로 뽀얀 마시멜로우 같은 베이스 메이크업 같이 만들어 볼게요. 뿅! 베이스 메이크업은 차곡차곡 방법을 쌓아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먼저 첫 번째로 오일이 들어간 미스트를 충분히 뿌려줄 거예요. 잘 흔들어서 뿌려줄게요. 이렇게 한 상태에서 한 30초에서 1분 정도 기다려줄 건데요. 오일 미스트가 싫거나 각질 제거가 크게 필요 없는 경우에는 그냥 에센스 미스트 혹은 토너를 사용해 주셔도 좋습니다. 코 있는 데서부터 부드럽게 바깥쪽을 향해서 닦아내줄 거예요. 오일이 부드럽게 각질층을 녹여주고 또 불려주기 때문에 이렇게 살살 닦아내주면 코 사이사이에 있는 각질들을 제거하기 쉽습니다. 특히 코는 각질을 부드럽게 가라앉혀주지 않으면 금방 뜨기 때문에 코 쪽에 신경 써서 꾹꾹 눌러서 가라앉혀줄게요. 다음은 하이드레이터 혹은 에센스를 충분히 발라서 솜으로 통통통 두들기면서 흡수를 시켜줄 거예요. 기초 제품이 잘 흡수될 수 있도록 부스팅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진 제품을 하이드레이터라고 해요. 부스터라고 하기도 하고 하이드레이터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하이드레이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솜에 충분히 제품을 묻혀주세요. 꾹꾹 눌러주듯이 우선 한번 발라주고요. 찰싹찰싹 마시멜로우를 때려주는 것처럼 촉촉하게 때려줍니다. 하이드레이터가 좋은 점은 보습은 되지만 끈적이지 않기 때문에 좋은 것이고요. 끈적이지 않은 에센스나 앰플을 사용해서 똑같이 해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솜을 사용해서 두들기는 이유는 역시 마찬가지로 끈적이지 않기 때문이고요. 또 손가락 사이사이로 제품이 새어나가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보습을 꼼꼼하게 하실 수 있다는 점. 지금 보시면 피부가 수분을 머금어서 조금 차오른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각질도 많이 가라앉았습니다. 이렇게 하이드레이터를 바르고 나서 저는 에센스를 사용해서 조금 더 촉촉하게 발라줄 거예요. 제품을 솜에 묻히고 저는 얼굴 외곽이 많이 건조한 복합성 피부예요. 그래서 이 얼굴 외곽 쪽 부분을 톡톡톡 두드려서 조금 더 보습을 해줄게요. 여러분 집에 프라이머 한 종류씩은 갖고 계시죠? 이렇게 좀 꾸덕한 제품일 수도 있고 이렇게 촉촉한 타입일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이 프라이머와 마스크나 기초 제품 바를 때 쓰는 스패츌라입니다. 어디 집안 구석에 찾으면 하나 정도는 나오실 거예요. 프라이머를 정말 조금만 짜줄게요. 진짜 요 정도. 그래도 보통 손가락으로 바른다 하시면 이 정도는 바르실 텐데요. 스패츌러를 사용하면 진짜 이 정도만 있어도 됩니다. 내가 가장 커버하고 싶은 부분에 쓱 밀어줄게요. 그 다음에 크림 밀듯이 이쪽 방향으로 쓱쓱 올려줍니다. 바른 곳 안 바른 곳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살짝 밀어서 필요하지 않은 부분은 덜어냅니다. 손가락으로 바르게 되면 화장이 밀리거나 각질 부각이 잘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가 양 조절에 실패해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필요한 부분 이외에도 이 표면에 프라이머 제품들이 발리기 때문에 그게 나중에 화장이랑 먹으면서 밀리게 되는 현상이 생겨요. 화장이 지문 사이에 끼는 거를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것처럼 프라이머도 사이사이에 끼기 때문에 여러분이 손가락으로 바르시게 되면 아무래도 균일하지 않게 발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 양도 더 많이 쓰게 되고요. 이제 30초에서 1분 정도 말려줄 거예요. 이제 브러쉬를 사용해서 파운데이션을 얇게 한 겹 발라주겠습니다. 코에 한 겹 진짜 얇게 발라줄 거예요. 그 다음에 파운데이션을 묻힌 블렌더를 이렇게 발라주면 완성입니다.
자,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영상, 유익한 영상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